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좋다. 어, 그렇지. 재원아 형이 공 올릴게. 할게 재원아. 네, 뭐예요? 푸시예요 푸시? 어 푸시 할게. 자. 꽃발이 세졌어. 오. 꽃발이 확실히 세졌어. 그래? 저는 근데 오래 안 가냐 나 이렇게 이게 형이 아직 이 느낌을 몰라서 그래요. 확실히 못 찾아서 그래. 확실히 못 찾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형이 나중에 어느 정도 쥐고 할 줄 알아야지. 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다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형이 잡고 어. 있어야지. 형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보낸 느낌이란 말이야. 보낸 느낌. 아 이걸 어느 정도 형이 통제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그냥 너무 이렇게 빠지게끔 말고 그냥 얘가 움직일 수 있게끔만 두면 돼요. 형 움직였어. 세게 때려. 세게. 어. 세게 때려도 돼. 세게 때려도 돼? 어. 오우씨. 오우씨. 나 밀리면 밀릴수록 얘가 덜 들어가는 게 맞잖아, 당연히. 아, 덜 들어가는 게 맞아. 밀릴 때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 맞는 거고. 형이 때릴 수 있을 때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게 맞는 아. 거고. 끝나신 것 같은데. 근데 나. 그니까, 너 말한 거 있잖아. 좀 잡으라고. 좀 되긴 한다, 방금. 그니까, 그거를 잘 형이 어. 지금 의식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치. 그니까 이게 형이 어. 나중에 하다 보면은. 어. 앞 사람들이 점점 못 잡는 게 느껴져. 아, 어, 빠르니까. 아, 아. 점점 그런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재밌어요, 되게. 이게 뭔가 때려놓고 틀고 막 이런 게 되게 아, 재밌어져.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잘 쳐놔야 뭐 다음 게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 이게 쭉 밀려 들어와야 여기서 어. 쳐도 떠서 간단 말이에요. 붕 이렇게 어. 빵 넘어오니까 뒤에서 맞으니까 떠서 넘어간단 어, 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형이 재밌게 시작하는 어. 거지. 여기서 형공을 제대로 못 치니까 형이 뭐 또 딴 데 틀어놓고 뭐뭐 뭐 이런 장난치고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어. 내가 원래 커트를 이렇게 대각선 치고 잘 안 가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한두 번 밀어 잘 그러니까 이거 알지? 나 한 번씩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서 허덕이게 잡는 거야. 거의 겨우. 그럼 정말 좋게 오잖아 공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가 일로 못 치는데도 보이니까 치는 느낌. 원래 이렇게 해야지 커트는 그쵸,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알았다. 이걸 잘 치니까 그 다음 공이 전환이 되네. 그치. 공격 전환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한테 만약에 누가 푸시를 빵 때렸어요. 어. 그럼 형이 받기 힘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얘는 또 좋게 올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형이 일단은 밀어놔야 형한테 좋은 공이 가는 어. 거지. 근데 이게 형이 못 밀면 계속 맞을 거 아니에요. 어. 그래버리면 형이 틀기가 어려워지. 이런 공들을 칠 때 형이 너무 스윙에 집착을 해버리면 공이 안쪽으로 쏠려. 아. 형이 그 스윙을 좀 짧게 가져가고 더 들어오려고 해야 돼요. 아. 그렇지, 이런 느낌이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때리지 말고 그냥 눌러만 넣으라고. 근데 왜 떴을까, 공이? 형이 그 임팩트 타임을 못 맞춘 거죠. 아. 밀린 거지, 임팩트가. 아. 그렇지, 그냥 눌러만 넣어. 아, 이런 공 말고 형. 저한테 한번 쳐볼 빼기 여기냐? 아 여기. 아니 더 길게 아, 길게. 아 미안. 아, 더 힘있게 빵. 어 그냥 이 정도만 아. 눌러놔도 돼, 이 정도만. 세게 안 치네. 굳이 때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 나 오면 그냥 이만큼만 눌러놔도 얘는 벌써 못 치는 거예요. 얘는. 아. 어 이 정도만 눌러놔도 얘는 벌써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막 세게 치려고 하니까 오히려 실수 나는 거야. 아, 그냥 이만큼만 눌러놓고 다음 공 오면 그때 때리고 들어오면 되잖아. 그 세게 쳐야지, 두 번째. 그러니까 형이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눌러놓으면 형 준비 어떻게 할 거예요? 눌러놓으면? 어, 잘 눌러놓으면 눌러놨어. 이제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렇지, 그 준비를 할 거야. 왜 근데 빠져서 준비를. 어. 땡겨서 준비해야지. 형 뒤에 다시. 나가면 어떡해? 아니 아니, 너무 그렇게 과하게 땡기지 마요. 아. 다시. 그렇지, 그 정도만 눌러놓고. 어, 다시. 그렇지, 어, 그 정도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만큼만 잡아도, 포인트 이만큼만 잡아도 형이. 어? 좋은데, 이거? 재훈아, 스윙은 괜찮아? 어, 지금 같은 스윙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은 스윙이. 그러니까 이게, 형이 어쨌든 공 칠 때, 어. 응? 이 스윙을 하는데 형이 발은 안 가고 얘에 집착을 하다 보면 공 코스가 안 코스가 아무리 세봐요. 여기로 들어와 버리면 저기 붙이면 형이 또 다시 수비해야 된다. 뭐. 여기로 들어오면 얼마나 꾸려. 형이 저쪽으로 밀어놔야 얘가 따라가면서 칠 거 아니야. 그렇게 돼야 형이 또 다시 공격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 이 스윙이랑 발이랑이 잘 맞아야 되는 거지. 잘 맞아야 된다. 어. 타이밍. 그러니까 형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아, 형이 이거에 집착을 하지 말고 이 느낌만 가지고 형이 발을 움직여. 발을 빨리 가라. 그 공간을 발로 메운다. 그렇지. 아, 이게 공이 애초에 눌러져서 들어오면은 모르겠는데 공이 눌러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서 오잖아. 그럼 어. 형한테 여유가 있다는 건데 형이 어. 왜 급하게 칠 필요가 없잖아. 어. 좀 다시. 그렇지. 어. 나 이런 애매한 공들은 형이 빨리 와서 쳐야 되는 거고. 빨리, 어. 이런 공들은 그냥 넘 어, 이렇게 맞춰도 되지. 어, 다시. 자, 이런 공들은 형이 그냥 넘겨줘야 되는 거. 눌러 들어오는 공은 형이 그냥 넘겨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방금 이런 건 좋은데 형이 제가 봤을 때 형은 조금만 밑에서 잡으면 백을 잘 못 쳐. 어, 맞아, 맞아. 아까 언더 같은 거나 뭐 어. 그런 것만 봐도 어. 조금 밑에서 잡으면 위로 그쳐. 조금 맞아, 맞아. 그 잡. 어. 그러니까 다 공이 애매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얘를 놔줄 줄 알아야 놔줘야 되는데. 어. 제가 서비스 넣을 테니까 형 여기 한 번만 붙여줘. 어? 여기 한 번만 붙여줘. 서비스 넣을 테니까. 그러니까 형이 이런 공들 있잖아. 이런 거 대각 올릴 때. 어, 어. 이런 거 형이 지금 보면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려버린단 말이야. 이런 아, 그거는 개발. 아, 그냥 살짝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이런 느낌. 개발치. 아니. 제.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다는 게 아니고 형이 살짝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이런 느낌? 좀 이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형. 게임할 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진짜? 내가 해볼게, 봐봐. 해봐. 아, 한번 해봐. 자, 내가 써봐야지. 응. 내가 써봐야지. 아, 형 써. 아, 여기 반대, 아, 반대. 어떻게 해야 돼? 일로 줘. 그러니까 이런 거. 뭐가? 왜 이걸 이렇게 왜. 치냐고, 이거를. 형이 더 낮게 들어가 봐요. 낮게 들어가서 얘를 보낸다 생각해. 구독자분들이 심판해주실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비슷하다. 형, 그 투표 한번 올려봐요. 내가 처음에 했던 자세랑. 아, 오케이. 형이 지금 한 자세랑 비슷한지 아, 안 해보자. 비슷한지. 해보자. 어. 다시 해. 아니 대각으로 왜, 올려봐. 대각으로 말해. 대각을 말하는 거야. 나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이게 왜 안 빠지겠어요? 이거 안 가니까. 그치, 라켓이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잡으니까 안 빠진단 말이야. 이거 봐봐. 이거는 그러니까 게임 아니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뭔 느낌으로 가야 되냐면 이게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아. 저는 이렇게 딱 풀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형은 이거를 그립을 다 받쳐버리니까 안 가는 거야. 다 받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뒤까지 그러니까 잡아버리니까 얘가 놔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잖아 계속. 언더도 그거야? 언더도 똑같아요. 그래? 어. 그러니까 형이 지금 형이 수비에서 이런 느낌을 찾았잖아. 그거를 얘한테 적용을 한번 해. 아 그래? 난타 친다는 느낌으로 아. 한번 해. 그냥 풀어줘. 놔줘야 돼. 그렇지. 그냥 스윙을 가져와서 그냥 놔주는 아. 거예요. 지금 같은 느낌으로. 그렇지. 오, 가네. 다시. 오, 된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공 치는 게. 이거 봐. 늦었어. 뭐가 늦어? 형 지금
늦었어? 뭐가 늦었어? 그러니까 이게 공이 꺾이기 전에 치라 했잖아요. 아, 빨리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고 더 내려오기 전에 형이 건드려줘야 된다고. 아. 더 내려오기 전에. 지금 막 그만큼 기다릴 공도 아니었잖아요, 형. 그렇지. 막. 굳이 여기서 칠 공은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렇게 풀어줘야 이렇게 빠진다니까요. 어, 그렇게 풀어줘야 빠지지. 형이 너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틀려간다고. 이런 느낌으로. 아, 맞다니까요, 형. 진짜 이게 구독자들이 봐줄, 이거 판단할 거예요. 알았어. 지금 괜찮았어? 같아. 근데 더 안 가냐? 그거를 안 가냐, 조금 더 형이 더 옆쪽으로 끌고 가서 들고 오려고 해. 근데 이게 잘 안 가지? 응. 그러니까 형이 이거를 나 풀었는데 이렇게 언제? 해놓고 여기서 치는 게 아니고 더 여기서 이쪽으로 앞에서 끌고 와야지. 더 먼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 스윙 자체를 형이 어. 끌고 오면서 맞춰야 되는데 형이 여기서 치려고 하네. 여기서 아. 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더 사이드로 빠졌어. 어? 더 사이드로 빠르게 빠졌어. 어, 쏘리. 어, 아, 이런 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형이. 어? 그러니까 게임할 때는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형이 칠 때. 공을 칠 때. 거의 이런 느낌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보내죠 여기서? 밀렸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형이 걔를 놔줄 줄 알아야 된다. 아. 형 빠르게 저한테 그냥 던져봐.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빠르게 던져봐. 아니야. 알았어. 그냥 직선으로는 못 쳐요 이건.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으로 풀려야 되는데 형은 오. 이거를 그러니까 공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형이 좀 크게 끌고 와야지 스윙 자체를. 그런 느낌으로. 괜찮았어? 지금 같은 느낌. 근데 일단 빨리 가야 되네, 다리가. 빨리 안 가면 옆에서 치게 되네. 저 근데 어쨌든 간에 형이 서비스 넣고 어떤 공들을 가장 많이 봐요, 서비스 넣고? 넣고 나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 준비를 상황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어, 아, 그런 거야? 얘가 이렇게 잡으면 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세워 잡으면 형이 조금 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아. 뭐 살짝 숨을 거 아니야 아래로. 어. 그럼 잘 넣으면 전진할 거. 전진 이렇게부터 이렇게 해줄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또 이게 바뀔 거 아니야 이 준비가. 아 그런 거야? 상황에 따라 당연히. 그럼 내가 서브로 일로 나는 네가 백으로 이렇게 밀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얘가 위에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잠시 숨는 경우도 생기잖아. 그럴 때 이런 공들이 많이 아, 한번 템포를 주였다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 그렇게 형이 급하게 움직이는 공이면은 형이 대각선으로 보내기가 당연히 힘들지. 아. 근데 이게 형이 한번 늦어서 들어가는 공들은 충분히 보낸단 말이에요. 늦어서 들어온다 생각해봐. 그렇지. 어, 요런 공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공들은 형이 직선에다 그대로 올려버리면 길이잖아요, 길. 아, 그렇지. 그러니까 형이 이쪽으로 이렇게 아, 빼주는 게 아, 좋은 거지. 아. 반대로 빼주는 게. 그렇지. 굿. 근데 지금도 좀 아쉬웠지. 그러니까 이거를 스윙을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뿌려준다. 풀어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아. 더 기다려봐요. 조금 더 기다려봐. 왜 안 나가지 공이? 아, 잡아서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 형이 너무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아, 보내면 안 된다고. 아, 너무 극단적이야? 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 형이 어. 치는 거는 확실하게 치대. 아, 치대. 얘만 그냥 놔주면 돼 얘만. 아. 얘만 놔주면 되는 거야 아. 그냥. 이걸 완전 그냥 이렇게 보내라는 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어느 정도는 아. 잡아놓고 보내야지. 어?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잡아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잡아서 보내야 아. 되는데, 아. 형이 그냥 완전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 풀어버리잖아. 아. 그렇지. 이 정도로 하면 돼? 몸도 가지고 오지 마. 그냥 얘만. 팔만.
그렇지. 오, 좋았다, 그래. 지금. 괜찮았지, 방금? 그러니까 이게 형이 치고자 하는 쪽으로 얘를 계속 먼저 땡겨버리면 안 돼요. 어? 쏘리, 쏘리, 쏘리. 제가 너무 잘한 거. 제가 잘한 거. 알았어. 그렇지. 어. 아, 오케이. 좀 다른 것 같아, 아까랑? 확실히? 그러니까 왜? 형이 뭔 느낌이냐면 계속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진짜. 이런 아, 느낌. 아. 그러니까 먼저 끌고 가지 말고 일단 보내고 가도 안 늦어요. 아. 재훈아, 근데 직선 언더를 이렇게 치면 왜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직선을 올리면 내가 안 언더 직선을 했어. 왜 치면 안 돼, 그걸? 그러니까 직선으로 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직선은 길이잖아요. 내가 조금 더 상대방한테 까다롭게 주려고 반대로 올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아, 그래? 안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조금 더 늦췄다가 반대로 올려주면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따라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기가 더 까다로울 거야. 근데 형이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면 바로 두드려 맞지. 근데 이거를 어차피 올려야 될 거 한번 잡아놨다가 올리라는 거지. 어차피 올려야 될 거. 어차피 그래. 이만큼 떨어진 거면 올려야 돼요. 이만큼 떨어진 거면 형이 다시 붙이려고 해봐야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올릴 거 형이 한번 늦췄다가 올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형이 조금 더 옆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야 돼. 옆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려. 공이 조금 더 빠질 때까지. 아. 그러니까 형이 여기서 이렇게 올릴 거를 조금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올려.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치, 어차피 늦은 거니까 이거는. 오케이. 아, 씨. 뭔데, 지금 왜 그러는데? 아니, 형이 지금 아니까 먼저 가자. 아니까. 한번 이거 하고 하고 갈게. 왜 멀리 안 가지? 깎여 맞잖아. 깎여 맞았잖아. 그러니까 형이 임팩트는 가져가되. 가되. 풀어버리, 보내는 거지. 아. 형이 이거 임팩트도 없이 그냥 이렇게 풀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케이. 거지. 그렇지.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당연하게 가버리면 바로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이런 느낌. 근데 좋다. 근데 확실히 좀 이게 지금 잘 쓰는 애들 보니까 언더를 대각선 치니까 상대가 세게 못 때리더라고. 그쵸. 중심이 한번 잃고 가니까. 그치.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언더 높낮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야 이렇게 다 좋게 가야 세게 못 때리는 거야. 이 영상이 제 입장을 보여드리면 원래는 저는 서브하고 잘 떨어지면 직선도 높게 치고 나서 속으로 됐다 하고 이제 이쪽만 파. 일단 상대방이 제일 세게 때릴 수 있는 상황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쵸. 자, 길이니까 해보자. 자, 나 간다 하고 이제 밀리면 지는 거고. 그렇지. 뭐 운 좋게 좀 이제 중간 때 지는 게 이기는 거고. 근데 이제 대각선 치게 되면 나는 치고 나서 좀 시간도 벌고 파트너도 한번 중심을 잃었던 상대한테 스매시를 맞는 거니까. 받을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형이 그냥 애매하게 잡아놓고 그냥 보내버리면 한 번에 맞아. 그러니까 형이 확실히 끌어당긴 다음에 치려고 해야지. 확실히. 그러니까 이것도 공이 꺾일 때쯤 친다 생각하면 돼. 잡아놓고 꺾일 때쯤 친다 생각하면 나중에 되는. 이것도 이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연결이 된다. 너가 그치. 나한테 그때 백핸드 수비해준 거랑 그쵸, 연결이 어쨌든 되니까. 어쨌든 간에 백핸드는 다 라켓이 가야 되잖아. 포핸드는 이렇게 가는데 백핸드는 잡아버리면 안 가잖아. 그럼 저는 너가 봤을 때 처음 레슨자한테 이렇게 잡으라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치라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만 치라고 하지. 처음엔. 처음에는 맞추는 거에 먼저 형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거에. 그럼 형은 지금 형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야? 형은 잡아가 되는 정도야? 아니면 걸음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형은 그래도 아직 이거를 잘 모르니까 걸음마를 했으면 좋겠어. 그쵸. 일단은 맞추는 거 먼저. 오케이 오케이. 역시 안 보이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뛰라고 하면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형 일단 맞출 줄 알아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샵이 이번 주인데? 그건 뭐